이 아가씨는 완전히 빼빼 말랐어. 근데 이런, 왜 이런 상태가 되냐면, 이런 환자들은 밥을 안 먹어요. 음식을 안 먹어요. 왜? 자기가 자기를 보면 뚱뚱해. 그 뼈가 튀어나오고 이런 게 안 보이는 모양이야. 그럼 지금 현재 38kg밖에 안 나가. 그런데 자기를 80kg라고 생각해. 그리고 거울에 비춰보면 저렇게 보여. 왜 그래요? 아, 이제 대답할 줄 알아야지. 응? 그렇지.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고. 38kg밖에 안 되는데 38kg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볼 수가 없어? 저런 병을 거식증 혹은 영어로는 anorexia nervosa 여기 있죠. 아노렉시아 여자라고 그래. 근데 이 여자가 미쳤냐? 다른데 다른 점에 있어서는 멀쩡해요. 어디에만 미쳤어요? 체중에만 미쳤어. 예. 다른 얘기하면 다 정상이요. 그래서 이 여자한테 체중계를 가져와서 체중을 한번 달아봐라. 그래서 여기서 체중계에 올랐어. 38이 나와. 그럼 이 여자가 뭐라 그러게? 이 체중계 고장 났다는 거. 못 말려요. 그 이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면 말이 안 통해. 왜? 영이 완전히 내 몸도 장악하고 마음도 장악해 있어. 그 이런 사람은 왜 이렇게 돼요? 왜? 어떤 여자가 이렇게 돼요? 어떤 여자를 우리가 그냥 그 여자를 이렇게 보면 참 이뻐. 그 정도면 참 이뻐. 근데 자기가 자기를 보면 뭐요? 안 예뻐. 많은 여자들은 우리가 보면 별로 안 이쁜데 자기가 보면 자기가 상당히 이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그런데 방금 얘기 드린 그런 여자들은 거꾸로야. 보면 참 이뻐. 그런데 거울만 보면 뭐예요? 짜증나, 그 여자는. 뭐밖에 안 보여요? 뜯어 고칠 때밖에 안 보여. 응? 그래서 돈만 벌었다면 어떡해? 성형외과 갖다 바친다니까. 그 하나 고치고 나면 또 못생긴 데가 또 보여. 자, 그런 여성들이나 이런 여성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돼요?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 응? 그 병을 외모지상주의라고 그래. 응? 외모가 제일 중요한 거야. 다른 거, 어떤 것보다 자기,
몸매, 얼굴. 얼마나 이쁘냐, 안 이쁘냐에 목숨을 거는 여자들이. 네. 그러니, 항상 걱정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걱정이 내가 진짜 이쁘냐? 아니면 혹시 살찌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살찌는 게 그렇게 두려운 거야. 그래서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야. 방금 우리 박지호 씨가 그랬죠. 이거 뭐 조금만 그러면 그 실제로 막 아파. 두려움이 탁 오면. 그 두려움은 그런 외모의 얼굴 모습에 집착하고 몸매에 뭐예요? 집착하는 그런 집착을 하게 되면 뭐 온종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외모야. 그래서 뭘 먹으려고 그래도 살찔 것 같아서 못 먹어. 그래서 뭐를 맛있게 먹고 나면 어머머 살쪄. 그래서 어떻게 화장실로 가서 어떻게 토해내. 그러니까 먹은 것마다 다 토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가능하면 안 먹고. 그러니까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되는데, 예. 이게 이제 심해지면, 그 악령이 뇌파를 희한하게 조작해가지고, 왜? 악령도 영적 에너지로 뇌파라는 전기 에너지의 흐름을 어떻게 지배할 수 있거든. 그러면 거울 앞에 서면 뚱뚱하게 보이도록 해줘. 그럼 그게 보여? 80kg야. 그리고 저울은 뭐예요? 체중계는 고장났어. 이렇게 완전히 비이성적으로 인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각 사람마다 약간 뭐예요? 각 사람마다 약간씩 어떤 특정한 부분에 맛이 갔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살아보면 알아. 아시겠죠? 각자가 그런 부분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그거를 자기의 특징으로 생각해. 그래서 그거를 개성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볼 때는 그거는 아주 특징이요, 개성이고 상대방이 볼 때는 그 너무 개성이 개 같은 성질로 보인다니까. 그래서 우리 각자가 다 그런 부분이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런 분야가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잠깐 만나서 교제를 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아주 모든 면에서 다 정상적인 것 같은 인상을 탁 가졌는데 좀 겪어보면 뭐예요? 개 같은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특징, 개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악령의 지배를 이런 식으로도, 이런 내가 어떤 부분에 집착하고 있냐에 따라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
뭐, 그 여자가 돈에 미쳤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돈에 미쳤으면 무슨 귀신 들었다? 돈 귀신 들었다, 그러죠. 네. 그래서, 그래서 그 말이 맞아요, 알고 보면. 돈밖에 몰라. 돈밖에 몰라.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뭐예요? 그게 정상이야. 근데 옆에서 보면 뭐예요? 돈 귀신이 붙었어.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뭐, 돈만 벌 수 있다면, 뭐, 뭐든지 해. 체면 불구하고. 근데 자기로서는 그게 정상이야. 그래서 각자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을 배우고, 그 성령이 계시구나를 알면 그 성령이 여러분의 그 여러분 자신이 생각할 때는 그게 개성이라고 생각하던 것이 이게 뭐예요? 아, 이게 문제점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는 그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방금 우리 얘기하는데 자꾸 마누라는 1200만 원 그거 받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꾸 자꾸 차니까 예? 야, 그 드라이야 가지고 한성질 하시네. 그러니까. 자,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지금 마누라는 그 놈은 돈을 못 받아서 뭐예요? 지금 열받고 있는데. 아, 신랑은 히히덕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열을 얼마나 받았겠어? 어? 뭐를 할 텐데? 평소 같았으면, 그놈의 새끼가 왜 그렇게 돈을 안 주지? 뭐, 이렇게 같이 이제,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맞장구를 치고, 그래야 될 순간인데, 마누라는, 뒤에서, 저는 맞을 짓을 했지. 그래서. 자, 이게 여러분, 제가 그거를 그 얘기를 듣고 아, 저 정도가 됐으면 그 참 멋지다. 왜? 네, 그렇게 거정 돈 못 받아도 히히덕거릴 수 있을 만큼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그게 중요해.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내 유전자가 그 1200만 원보다 뭐예요? 훨씬 더 중요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막 우리 박지호 씨 생각에는 주면 좋고 그럼 안 줘도 뭐 그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이제 된 그런 그런 차원에 이제 도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아, 그 뭐 그렇게 속상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차원으로 이 영적 차원으로 여러분이 점점 성숙해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뭐 돈 안 주는 거 내 마음 속에서 어떻게 대충 용서가 뭐 다 되고 그래 그 사람 지금 사업도 잘 안 되고 뭐 그래서 그냥 이해가 되고 그 생각을 한다고 해서 뭐 화가 나거나 밉거나 유전자가 꺼질 일은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을 여러분이 해보시면 그 아주 그 행복해요. 아, 야 옛날 같으면 이거 가지고 잠도 못 자고 맨날 밥 먹을 때는 밥맛도 없고 막 스트레스 왕창 받을 텐데 마누라 심정도 모르고 자꾸 건드리고 그럴 만큼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수정을 해야 되겠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하게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 참 이제 제발 무엇을 먹으면 되나라는 생각을 좀 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에서 나오면서 본부장 보니까 요즘 본부장에 버섯이 꽂혔어요. 버섯에. 버섯에 꽂혀가지고. 왜냐면 이 뒷산에, 우리 뒷산에 버섯이 많아요. 그래서, 버섯 따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이제, 뭐, 저는, 그 뭐, 들어와서 좀, 송이버섯 같은 건 굉장히 비싸요. 그래가지고, 그거 버섯 따가지고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은, 이 버섯도 사람들이 들어와서 따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뭐, 그 이제 이 버섯 처리되면, 이 자기 그 소위 땅에다 줄을, 빨간 줄을 이렇게. 그래서 오늘 줄 친다고 수고 많이 했대요. 근데,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시간이 있으면 유튜브로 이제 버섯 보는 거야. 무슨 버섯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하는데. 참 재미있는 거는, 그 버섯을, 이제 버섯을 연구한 유튜버들이, 뭐, 이 버섯은, 당뇨병에 좋고, 뭐, 폐결핵에 좋고, 뭐, 근거도 없는, 그렇죠. 그런 소리, 이제 했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용서를 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용서. 용서, 그러면, 우리가 이 조건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한테 정말 못할 짓을 한 내 친구를 용서하자. 근데 용서한다는 말은 물어내라고 안 그러겠다. 또는 뭐예요? 고소하지 않겠다. 대충 이런 거를 용서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조건적 용서 또는 법적 용서라고 부릅니다. 법적으로는 안 따지겠다. 그러나 그 자식 얘기를 나한테 하지 말라. 왜? 그 자식 얘기를 하면 열받으니까.
그러나 내가 법적으로는 따지지는 않겠다는 것을 대충 이 사회에서는 용서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법적인 용서지 무선적 용서는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인 용서는 아니에요. 내가 좀 억울하지만 물어내라고 하진 않겠다. 고소는 하지 않겠다. 감옥에 잡아넣지는 않겠다. 참 그거 받아야 될 건 못 받으니까 좀 뭐요? 억울하지만 그거를 받겠다고 그 녀석을 고소를 하고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뭐 그만한 일에 뭘 그렇게까지 하냐라는 말을 들을까 봐 남의 눈이 무서워서 그래서 자기 체면을 지키기 위하여 고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거는 하나님이 볼 때는 용서가 아니야. 왜? 내 유전자 꺼지는 건 마찬가지니까. 오히려 고소 안 했기 때문에 유전자 더 꺼져. 왜? 손해본 것도 억울한데 고소해야 될 놈을 뭐예요? 체면상 고소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더 억울해. 그러나 이제 나중에 밖에 나와서 친구들 만나면 나 그 자식 용서했어. 딱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뭐예요? 이야 잘했어. 이제 그래서 이제 탁 폼 한번 잡으려고 고소하지 않는 거. 그런 거를 용서라 그러지만은 그것은 법적 용서요. 조건적 용서요. 그것은 이 세상적 용서야. 그 세상적 용서를 성경에서는 육적 용서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성령이 와서 나로 하여금 그 상대방을 용서하게 한 그런 영적 용서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와서 용서하게 하면 억울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그런 영적 용서의 맛을 한번 보면 그런 걸 한번 체험해 보면 놀라워요. 내가 생각해도, 이야, 돈도 못 받고 용서도 했는데, 그 영적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와서 내 마음을 바꾸어 준 그런 용서는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제가 한번 그런 용서를 아주 힘들게 용서를 한번 해본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우리 친할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울산에서 그 울산의 땅값이 얼마나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당시에는 뭐 그 유산 상속을 뭐 요즘은 다 같이 나누죠. 그렇죠? 한국도.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장남 장손 그 우리는 우리 아버지는 차남이야. 그래서 뭐 차남은 넘보지도 못했어. 그래서 우리 큰아버님 댁에 다 갔어. 그게 이제 큰아버님, 그 다음에 우리 큰 사촌형, 그걸로 다 갔어. 그래서 뭐 그때는 그게 정상이었으니까. 그래서 아, 참 좋겠다. 근데 할아버지가
우리 집이 워낙 가난한데, 우리 집에 또 좀 줬으면, 근데 우리 아버님은 또 돌아가시고 안 계셔?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럼 우리 아버님이 안 계시면, 제가 우리 아버님 아들이니까, 이 손자한테도, 좀, 남겨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도 뭐, 이제 다 끝난 일이니까. 그리고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어. 한 20년이 지난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으로 갔어. 미국에서 이제 의사 생활을 한다고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한국에서 우리 어머니한테서 편지가 왔어. 편지 봉투가 막 이만큼 두꺼워. 그 안에 서류가 들어있는 것 같아. 그래서 뜯어보니까 이상구 앞으로 울산시청에서 서류가 왔어. 그래서 이제 뜯어보니까, 아, 벌써 25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제 앞으로 땅을 해놨어. 그래서 이제 울산시에서 수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땅값이 워낙 올라가지고,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이에요. 근데 그 30년 전에, 그 울산시에서 보상금을 주겠다는 보상금이 5억이었어요. 30년 전에 5억. 지금이 뭐예요? 예, 네, 지금은 한 100억 정도 됐고요. 네. 굉장한 돈이었어, 그때. 예. 네. 이야, 갑자기 대박이야. 그렇죠? 이거, 응. 이야. 그 당시 미국에서도 돈 가치가 좋았어요. 이야, 이 정도면, 뭐, 요즘은 뭐 집값이고 뭐 차값이고 다 굉장히 비싸지만, 그 30년 전에 미국은 뭐, 그때가 뭐, 휘발유 뭐, 한가론에 뭐 1불 할 땐가 그래. 한가론이면 4리터인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막 돈 가치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저는 너무 의사 생활이 바빠가지고, 한국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군에 들어가, 입대해가지고, 군의관 생활 3년 딱 끝나자마자, 미국으로 싹 갔다. 그러니 한국에서 사회생활이란 걸 해본 일이 없어. 한국에서는 학생으로서 군의관으로서 지내고 바로 미국 가버렸어. 그러니까 한국이 뭐 이런 보상이 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런 거 전혀 모르는 거지. 그때는 그 뭐 시청에서 온 그 편지 보니까 뭐 인감 있고 뭐 그 인감이 무슨 말인 줄도 몰랐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가까이 지냈던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 친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 자기가 다 알아서 해주겠대. 그래서 뭐 인감이 뭐고 하고 물어보니까 그런 거 몰라도 돼, 너는. 이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시킨 대로 뭐 한국에서 도장을 하나 파가지고 미국으로 붙였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디에 찍고 네가 지문을 찍고 뭐 이래가지고 하라고는 그대로 다 해가지고 이제 보냈어요 한국을. 그래서 그리고 뭐 난 바쁘니까 의사 생활하느라고 바쁘니까 그러다가 6개월이 지나가 버린데 이 자식한테 소식이 묻는 거예요.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3개월이면 끝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6개월이 다 됐는데 소식이 없어.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해보니까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3개월만 더 기다리래. 그러다가 4개월이 지났어. 그리고 연락해보니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나중에 울산시청에 알아보니까 보상은 옛날에 다 끝났어. 이 친구가 돈이 왕창 들어오니까 이 친구가 그동안에 이 도박에 빠져 있었던 걸 내가 모르는 거야. 이야. 그래서 이제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도박해가지고 다 날려버렸어. 열 받아 안 받아? 그렇죠. 그거를 제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지금 이 얘기하면서도 제 유전자 꺼질까 안 꺼질까? 꺼지죠. 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여러분한테 드리면서도 이 얘기할 때마다 유전자가 켜져. 그런 용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왜 이 얘기할 때마다 그 큰 돈을 이제 못 받았죠, 결국. 아직도 못 받았어. 그러나 그 얘기를 해도 지금 해도 저 열받는 거 하나도 없어. 어떻게 그렇게 될까? 영적으로 용서를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용서를 했다는 말은 이상구가 용서했다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와서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와서 이상구로 하여금 그 친구를 용서하도록 해 주신 것을 영적 용서라 그래요. 그래서 이 영적 용서라는 것은 한번 탁 해보면 잊을 수가 없고 그 통쾌함이란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 저는 이제 항상 중 환자들과 그렇죠? 주로 암 환자들과 계속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상담하고 강의하고 이러면서 보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밤에 탁 들어와서 샤워를 하고 불을 끄고 잘라고 불 딱 끄고 눈을 딱 감으면 돈 오기 눈앞에서 왔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미스터 구예요. 구. 그 재수 씨 내 이름자에도 구가 있는데. 그 미스터 구 얼굴이 또 왔다 하다 하면 이게 막 혈압이 오르고 가슴이 막 둥둥둥둥 하고 막 열 받아 가지고 막 뚜껑이 열릴라 그러면서 주먹이 불끈불끈 쥐어주고 이제 그러면서 입이 마르더라고요. 입 안이 바짝바짝 말라.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고 그래서
물을 마셔야 돼, 자꾸. 또 물 마시면 또 조금 있으면 또 한 20분 있으면 또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또 물 마시고.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시니까 자꾸 소변이 마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한 몇 시간 동안을 물 마시러 갔다가 오줌 누르러 갔다가 이거 한 3시간 하고 나니까 죽겠어. 이러다가 밤 뭐예요? 물 마시고 오줌 누다가 꼬박 새겼어. 그리고 가슴 두근두근하고 열받고 혈압 오르고. 이거 한 몇 번 하면 사람 뭐예요?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러잖아요. 그런 화병에 걸리면 죽을 수도 있다고. 와, 그건 무섭대요. 야, 이러다가는 죽겠구나. 이걸 어떡하지? 자, 그러면 기도해야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 미스터 구를 용서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그 기도를 한 세 번 했어. 자다가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용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면서도, 사실은 용서가 하기 싫었어. 참, 뭐 전혀 내 마음에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떡하지? 밤새도록 물 마시고 오줌 누고 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가슴이 뛰고 혈압 오르고 이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 이제 뉴 스타트를 하는 사람이니까 좋아. 이왕 밤샐 거, 이왕 밤샐 거 노래 부르면서 밤새자. 그 맨날 벌써 날아가고 없는 돈 보고 미스터 그 얼굴 보고 열받으면서 밤샐 이유는 뭐예요? 없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오늘 밤새도록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거는 진심이었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떤 노래를 부를까 생각하다가, 제가 그 찬송가 중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제 교회에서 그 찬송을 배우면서, 옛날에 제가 해군 군의관 시절에 해군들은 배를 타고 나가서 한 달씩 있다가 들어와요. 그 배 타고 나가면 뭐 하는 거 없어. 경비라 그래, 경비. 그래서 그 해안선, 그러니까 해안선에서 약 한 5km인가 이렇게 저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걸 남북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 자꾸 북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갔다가 경비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잔잔한 밤에 그 달빛이 쫙 비치면 정말 그 달빛 비친 바다, 그 잔잔한 물결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는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야, 천국이 있다면 저 지금 달빛이 반짝반짝하는 저 길처럼 천국 가는 하늘 날아가는 길은 저럴 거야라는 생각을 해본 그런 기억이 탁 떠오르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 노래하자. 그래서 이제 그 노래가, 그 찬송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러면서 이제 그 해군 시절에 탁 바다에 그 비친 달빛 탁 반짝이는 바닷길 생각하면서, 아, 그거를 상상을 하면서 그 찬송을 탁 부르니까, 얼, 얼, 혈압 오르던 것도 뭐예요? 촤악, 가라앉고, 예, 막 심장이 막 뛰던 것도 좀 잔잔해지고, 그래서 한 번 부르고, 또 두 번째 부르고, 또 세 번째 부르고, 그래서 제가 몇 번 부르나 한번 세봤어. 그래서 일곱 번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또 부르면 여덟 번째구나, 라고 이제 여덟 번째 탁 부르고 있었어. 여덟 번째 부르고 있었는데, 눈이 딱 떠졌어. 아침이야! 와. 그러니까 일곱 번 반쯤 부르고, 잠들어 버린 거야. 어떻게? 도저히 잠잘 수가 없었죠. 왜? 나를 잠자게 하는 물질이 뭐예요? 잠자게 하는 물질이 멜라토닌이에요. 멜라토닌. 여러분의 뇌 세포 속에 이 멜라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그 이 멜라토닌 유전자가 상구 뇌세포에 있는 멜라토닌 유전자가 지금 어떻게 돼 있게? 완전히 꺼져버렸어. 엔돌핀 유전자도 꺼져버렸고. 왜? 화가 나니까. 미우니까. 증오심에 가득 찬데. 근데 노래를 부르고 있는 동안에 생기가 와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상구에 꺼져 있는 멜라토닌 유전자를 켜주신 거예요. 와, 그 다음날 아침에, 그러니까, 그냥 죽은 듯이 아주 잘 잤는 거예요. 제 입에서 뭐가 저절로 나와?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그날 아주 컨디션 좋게, 이제 환자들하고 잘 지냈어. 상담도 잘하고 강의도 잘하고 산책도 기분 좋게 하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퇴근하고 들어와서 샤워하고 불 딱 끄고 누우니까 똑같아. 또 미스터구가 나타나고 돈 오기 도 왔다 갔다 하면서 똑같아 증세가. 그래서 기도해도 또 안 돼. 그래서, 자, 그러면 저녁처럼, 어젯밤처럼 노래하자. 그래가지고 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탁. 이제 6번 부르고, 7번째 들어갔다 싶은데 눈을 딱 뜨니까, 아침이야. 그래서 그다음 그날은 또 이제 여섯 번째 불렀다 하는데 또 눈 떠지고 그래가지고 다섯 밤을 그렇게 지냈어요. 이제 여섯째 날 눈을 딱 떴어. 아침에 눈다.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딱 하고 내가 지금 몇 밤을 그렇게 지냈어요? 다섯 밤을. 그렇게 딱 지내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재워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제 입에서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이제 미스터 구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날 하루 또 잘 지냈어요.
자, 이제 그날 밤에 이제 들어와서 하나님이 과연 미스다구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무슨 생각이 딱 드냐고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상구야, 네가 말이야 돈 1억 가지고 네가 지난 다섯 밤, 하룻밤에 1억씩이라고 하자. 그런데 돈 1억 가지고 이런 경험을 해볼 수 있겠냐, 없겠냐? 있어요, 없어요? 돈 가지고는 그런 경험 못하죠. 그런데 내가 너한테 그런 귀한 경험을 다섯 번 해줬잖아. 하룻밤에 1억으로 치라. 그러고 나니까 몇 억이요? 하나님이 나한테 5억짜리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도록 해주신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이미 나한테 5억을 갚은 거야, 안 갚은 거예요? 갚은 거네. 그러면 돈 5억 가지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돈으로는 못 사는 경우야.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내 유전자를 켜줘서 그 경험을 한 건데 이런 경험을 나도 내가 5억 낼 테니까 하게 해 주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건 은혜로 되는 거지. 무조건적 사랑으로 되는 거지. 돈으로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딱 깨달았어. 아, 그렇지. 이거는 돈 가지고는 살 수도 없는 그런 귀중한 경험을 내가 했구나. 그거를 이제 느끼면서, 그래, 나는 그럼 옥 받은 걸로 치자. 하나님이 대신 나한테 갚아준 걸로 하자.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미스다구를 정말 깨끗하게 용서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날 밤은 그 하늘 가는 밝은 길 두 번 딱 부르고 잠들었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눈을 탁 뜨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 야. 보통 날보다 더 아름다운 거고, 창밖에서 새소리가 나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여러분도 아침에 창밖에서 새소리 들어요? 예. 네. 참, 여기는 새소리가 있는 곳이야. 아시겠죠? 근데, 아이고, 새소리 시끄럽다 그러지 마세요. 이건 아직도.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리고 미스다구 생각을 한번 해봤어. 가슴도 안 뛰고 하나도 안 미운 거 있죠? 네. 하나도 안 미워. 오늘까지도 안 미워. 깨끗이 미스다구에 대한 나쁜 모든 나쁜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 지워주셨어요. 그리고 미스다구 얘기만 하면 제가 더 기뻐지는데 왜 기뻐질까?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미스다구가 돈을 안 떼먹었다면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미스다구 돈 떼먹은 게 뭐예요? 참 이상구에게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쳐다보는 눈이 그냥 아시겠죠? 만약 미스터 구가 그 돈을 안 떼먹었다면 나는 이런 체험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이 암에 안 걸렸다면 어떤 이런 체험을 나는 할 수 없었을 거야 라는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 정도로 긍정적이 되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네. 그런데 솔직히 지금도 그런 경험을, 그런 놀라운 영적 경험,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경험을 하고 나면 그 미스터 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하나도 없어. 그 너무너무 이상해. 나로서는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뭐예요? 없어요. 네. 그러나 성령이 와서 해 주시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30년 이상이 됐지만 30년 이상이 됐지만 미스터 구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할 때마다 나는 유전자 켜진다니까.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용서하는, 그 성령의 역사로 용서하는 그런 체험을 꼭 해보세요. 그거는 참, 참 귀중한 놀라운 체험입니다. 제가 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을 도와드릴 수 있었어요. 한 번은 대전에서 그 남편이 큰 사업을 하시고 공장도 크게 하시는 분이 그 남편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셔 버렸어. 근데 이제 암 걸려가지고 이제 부인하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막 그 투병 생활을 한 2년 하는 사이에 그 부사장이 공장을 다 자기 앞으로 해버렸어. 그럴 수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남편 돌아가시고 턱 보니까 공장은 뭐요? 남에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남편 죽은 것도 지금 한서름인데 공장도 남에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걸고 막 이러다가 이 여자분이 완전히 화병에 걸렸어. 그러니까 막 가슴이 뛰고 혈압 아무리 올라가도 혈압약 먹어도 혈압 떨어지지도 않고, 자 밤잠도 잘 수 없고 음식을 먹어도 뭐요 소화도 안 되고 이 죽는다고 이러다가 병원에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순전히 누가 일으켜 놓은 병이에요. 그렇죠. 악령의 장난이야. 악령이 부사장을 꼬셔가지고 다 부사장이 욕심을 내서 촥 해서 못 떨어지게 해버린 거야. 재판해도 못 이겼어. 그러니까 막 열받았지. 악령이 꽉 지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간다고 그게 낫습니까? 병원에 가봐야 뭐예요? 신경안정제? 뭐? 소화제? 다 증세치료예요. 어떻게 해야 낫는 거예요? 그 부사장을 어떻게?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도 세속적, 법적, 조건적 용서를 하면 안 돼, 그거는 안 돼. 무슨 용서를 해야 돼?
영적 용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그 영적 용서를 맛보게 하면 그때는 괜찮아.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붙들고 제 경험을 쫙 얘기해 줬어요. 이런 거는 이론적으로 설명해봐야 별 효과가 없어. 뭐가 최고로 효과가 있게? 경험담이야. 나의 체험담. 예. 네. 그래서 내가 체험을 해보니까 이 화병이라는 게 뭐요? 얼마나 괴로운 거라는 걸 나도 다 알잖아. 내가 겪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도 밤에 노래하십시오. 찬송 부르십시오. 네. 정말 그래가지고 될까요? 아니, 우리는 노래 부르는 것은 내가 이만큼 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해주는 거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뭐요? 하실 수 있으니까. 찬송이나 부르십시오. 기도하고. 그래서 이분이 정말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그날 밤부터 노래 찬송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첫날 밤에 이제 찬송 부르고 주무셨냐 그랬더니 아, 좀 잤대요. 몇 번 부르고 잤냐 그랬더니 38번 부르고 잤다. 그 38번을 끈덕지게 부르는 그 정성. 예. 아, 그래도 오래간만에 잤대. 박사님 말씀이 맞다고. 그래도 그거라도 자고 나니까 훨씬 기분이 좋다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만나서 몇 번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32번 불렀대. 어젯밤. 그리고 그게 점점 줄어가더니요. 한 일주일 지나니까 이제는 6번 부르고 잤다. 그리고 한 2주, 한 열흘이 지나서 이분이 제 사무실로 뛰어왔어. 밖에서 누가 똑똑 문 여니까 박사님 드디어 용서가 됐습니다. 그 부사장이 하나도 안 믿대. 네. 그러더니 뭐 쫙 건강 회복되는 거예요. 드디어 성령이 오셔서 악령을 어떻게 쫓아내버렸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이 마음 속에 보면 쫙 깊숙한 저 뒤편 그늘진 곳이 있어. 거기에는 다들 감옥이 있습니다. 감옥. 그런데 그 감옥 안에 수감자들은 다들 그 형기가 이제 사형도 아니고 무기징역이야. 절대로 뭐예요? 안 내보내. 그 무기징역 가지고 그 감옥이 그런데 우리들의 원수들을 무기징역 해가지고 수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원수가 이미 다 죽어도 이 우리 감옥 안에 살아 있어요. 아시겠죠? 그 죽어버려도 석방을 안 시켜.
근데 대충 다 잊어버리고 사는데, 그 잊어버리고 살아도 여러분이 무의식 중에 그 감옥에 유지 관리비가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감옥이 크고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수록 여러분의 기력이 생기를 다 잡아먹어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꾸 기운 없다 그러고 우울하고 어둡고 그래요. 예. 자, 그러다가 이제 좀 틈이 나면 좀 쉴 시간 있고 혼자 뭐 있는 시간이 있으면 그 수감자 명단을 한 번씩도 훑어봐. 그래가지고 이제 명단을 훑어보다가 아, 이 메토실 그 어느 놈 좀 올라와. 그럼 이제 마주 앉아가지고 이제 막 욕을 하고 이제 네 놈 때문에 말이야 나쁜 놈. 그러다가 누가 전화가 왔다든가 하면 또 돌려보내. 그러니 여러분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 생기의 소모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수감자 명단을 여러분이 이제 한번 써보세요. 1번 1호실 누구누구, 2호실 누구누구 딱 써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저도 이 용서의 경험을 하고 나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야, 이 미스터 구가 용서가 되고 나니까 딱 보니까 제 마음속에도 그 감옥이 있더라고. 그래서 명단을 딱 적어가지고 제일 미운 놈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눈을 아침에 눈 딱 뜨면 딱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누구누구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스터 구도 용서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용서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상당히 오래 걸려. 한 달 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일주일 만에, 용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서를 대충 다 했어.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용서 못할 사람이 있어. 그렇죠? 그 때문에 또, 저도 저 유지 관리비가 좀 소모가 되는데. 그래서 이 감옥을 다 비우고, 이거를 여러분, 리모델링을 하세요.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가끔씩 함께 하고 가도록 그래서 감옥을 이제 폐쇄하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곳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대충 내 일생 동안을 살면서 참 그 누구누구가 미웠는데, 이제는 미운 사람이 없어. 미운 사람이 없어. 이 미운 사람이 없어지면 마음이 어떻게?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져. 그 유전자 꺼질 일이 별로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성령이 도와주시는 용서. 그렇게 하시면, 일일이 그렇게 화를 내고, 일일이 따지고, 일일이, 그렇게 살면 그 유지 관리비가 굉장히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넓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래서 뭐 누가 눈꼴 싸나워 죽겠다느니 뭐 그런 얘기 이제 좀 안 하고 그 차원을 어떻게 차원을 극복하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너무 많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박지호 씨처럼 돈 못 받아 가지고 지금 짜증 나고 있는 마누라를 찰 수 있는 때가 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어린 아이처럼 그렇죠? 천진난만하게 그냥 진선미. 어떤 면에서는 현실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하여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는 직장생활 이런 거 하는데도 효율이 확실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말 더 능률적이 되고 그래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훨씬 더 행복해지면서 건강해지면서 여러분도 그런 체험으로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체험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런 환자들을 자꾸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체험 얘기를 또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 본인이 한 그 실제 체험 얘기를 해주는 것이 가장 위로가 되고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내병만 낫고 말자 그러지 말고 야 이런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셔서 여러분 주위에 지금 우리 주위에는 이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쎄 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런 능력이 생기시면 하나님이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실 때 여러분이 다 기도하고 그 사람들 위해서 상담을 잘 해주시면 그 사람들이 아 감사합니다 해서 그 좋아지는 그 모습을 보면, 야, 내가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드디어 생긴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살아 있어야 되겠지만은, 남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어떤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그 성령으로 그 체험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이 용서의 체험 그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체험입니다. 그렇죠? 다 용서가 되고 나면 와 이제 별로 무서운 게 없어져요. 왜? 우리가 무슨 두렵다는 것은 내 앞으로 살아나갈 나의 장래에 또 어떤 나쁜 일이 생길까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가 있어. 그렇죠? 그런데 이 용서의 체험을 다 하고 나면 아무리 나쁜 일이 생겨도 용서가 될 테니까. 그래서 그게 별로 두렵지 않는, 미래가 두렵지 않는, 그래서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